앞서 보여드렸던 raised stem band stitch에 이어서 이번엔 raised chain band stitch입니다. 그려둔 가이드 선을 따라 먼저 straight stitch를 해주세요.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raised chain band stitch 역시 프랑스 자수의 입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. 이렇게 베이스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raised chain band stitch를 수놓아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가로땀의 중심 부분에서 바늘을 빼준 다음 그 왼쪽으로 영상에서처럼 바늘을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한번 휘감아 줍니다. 그 상태로 실을 아래쪽으로 내려잡고 마치 체인 스티치를 하듯이 바늘을 끼워 한 땀 걸어주세요. 그러면 영상과 같은 모양의 매듭이 만들어지죠? 다시 두 번째 가로땀에 바늘을 끼워 한번 휘감아 준 다음 실을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잡고 마치 체인 스티치를 하듯이 실을 걸어서 아까와 꼭 같은 형태의 매듭을 만들어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매듭을 만들어 나갈 때마다 그 매듭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면 훨씬 완성도 있는 raised chain band stitch가 되겠죠. 당기는 힘을 일정하게 가해서 매듭의 크기가 고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시면 돼요. 자, 맨 아랫단에 매듭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만들어진 매듭의 바로 아래쪽에 바늘을 꽂아서 한 줄을 완성합니다. 제가 raised chain band stitch를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독일 국기입니다. 그래서 독일 국기의 가운데 컬러에 해당하는 레드 컬러를 제일 먼저 수놓고 있는 중이에요. 그 이유는 좌우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함이라고 앞선 스티치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죠. 자, 이제 가운데 레드 부분이 거의 다 수놓아졌습니다. 컬러별로 각각 두 줄씩 수놓아 줄 예정이에요. 빨간색 두 줄이 예쁘게 수놓아졌습니다. 그러면 다음 순서는 블랙 컬러입니다. 블랙 컬러로 마찬가지로 raised chain band stitch를 이어서 작업해 볼게요. 이제 블랙 컬러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. 세 번째 컬러는 옐로우입니다. 노란 컬러로 마저 필링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가로땀을 휘감아 준 다음 아래로 실을 내려잡고 체인 스티치 하듯이 실을 걸어서 매듭을 완성합니다. 스티치 사이사이 여백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처음 베이스 작업을 위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줄 때 그 간격을 좀 더 촘촘히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여백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된답니다. 저는 여기서 아주 그다지 촘촘하게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준 게 아니라서 그런지 여백이 뿅뿅뿅 보이는 것이 조금 거슬리기도 하네요. 이렇게 옐로우 컬러 부분을 한 줄 완성했고 이제 마지막 한 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. 심지 역할을 해주는 스트레이트 스티치가
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심지가 되는 빨간색 스트레이트 스티치 부분이 보이면 좀 덜 예쁘겠죠?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체인 스티치 하듯이 매듭을 만들어주면 레이즈드 체인 밴드 스티치 완성! 이 작업물을 왼쪽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주면 독일 굽기 완성입니다.